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미현 노래교실 청춘. 박수 치며 함께합니다. 하나 둘. 꽃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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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아 인생이라 놀다가는 자, 준비하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꽃바라 꽃바라 내 인생아 인생이라 놀다가는 거 슬픈 일 모두 사는 재미야 걱정 실 청춘 오케이! 오늘도 신나게 박미현이가 찾아왔어요. 네, 자 저는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트로트를 책임질 노래를 사랑하는 여자 박미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청춘 어게인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만날 가수는 그야말로 미스트롯 알죠? 요즘 미스트롯 무엇을 하고 있어? 투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건 뭘까? 미스트롯 원이 이렇게 원투도 알고 아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면 뭐가 될까? 쓰리가 되겠지. 응? 아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이 짝짝 잘 나와야 돼. 그래서 미스트롯에서 그 출연할 때 정말 탄탄한 가창력과 그리고 열정적인 그 퍼포먼스 특히 이 치마를 확 응? 그 치마 퍼포먼스 알죠? 그것 때문에 이 트로트계의 비욘세라는 별칭까지 별명까지 얻은 가수예요. 그래서 따라해 트욘세 뭐라고요? 트욘세. 이게 바로 뭐냐면 트로트 비욘세라는 뜻이야. 그래서 트욘세 한가빈 씨인데요. 자, 이 한가빈 가수는 2015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2015년대 데뷔는 했으나 내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미리 데뷔하기 전부터 온갖 정말 이름 있는 가요제는 다 휩쓸면서 특히 대상. 무슨 상? 대상. 큰 상을.
큰 상을 다 휩쓸고 다닌 가수였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방금 부른 꽃바람으로 데뷔를 했지만 그전에는 이런 정말 숱한 이 가요제를 휩쓰는 그 가창력을 인정받은 가수. 그 이후에 뭐 드라마 OST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밥상 차리는 남자의 OST죠. 인생연습이라는 노래 대박 터뜨렸잖아요. 그리고 또 연기는 어떻게? 서프라이즈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서프라이즈에서 이 연기력을 완전히 또 입증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MC까지 MC. 본인이 또 이제 가요제에서 MC도 오고 뭐 팔방미인이야. 그래서 우리 이 가수가 2015년도에 시작을 해서 바로 2019년도에 트로트 뭐죠? 미스 트롯에 거쳐서 2019년도에 어떤 노래를 받았냐? 오늘 함께 할 자기 아 사랑을 먹여 줄게 자기 아 행복을 먹여 줄게 자기 아 사랑 아 행복 아 같이 박수 공격해 에이. 사랑을 먹여줄게 자기 아 행복을 먹여줄게 자기 아 사랑 아 행복 아 아아 자기 야야야야 일평 당신 먹여줄게 자기 아 일평생을 먹여줄게 자기 아 오늘 아 매일 아 아아 자기 야 Love me 너무 사랑해 Love me Love 너무 사랑해 Love you I love you You love me 사랑해요 당신만 목숨보다 사랑해요 곁에 있어줘요 함께 할래요 영원히 영원히 하나 둘 셋 넷 사랑을 먹여줄게 자기 아 행복을 먹여줄게 자기 아 사랑 아 행복 아 아 아 자기야 박수! 하나, 둘, 셋, 넷 사랑을 먹여줄게 자기 아 행복을 먹여줄게 자기 아 사랑 아 행복 아 아 아 자기 야야야야 일평단식 먹여줄게 자기 아 일평생을 먹여줄게 자기 아 오늘 아 매일 아 아 아 자기 야 Love me love me 사랑 love me Love me love me 사랑해 love you I love you You love me 사랑해요 당신만 목숨보다 사랑해요 곁에 있어줘요 함께 할래요 영원히 영원히 1, 2, 3, 4 사랑을 먹여줄게 자기 아 행복을 먹여줄게 자기 아 사랑 아 행복 아 아 아 자기 최신 노래를 제가 불렀어요. 이 노래를 제가 부르니까 우리 PD님이 깜짝 놀라면서 나한테 그동안 했던 노래 중에서 제일 빠른 노래 같은데 교수님 괜찮으시겠어? 나를 뭘로 알고 더 빠른 노래도 할 줄 안다고 전해라.
우리 전국 주부 노래 교실 회원님들 이 노래 다 잘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왠 줄 알아요? 템포는 참 빨라. 빠르고 EDM이잖아요. 벌써 흔드는 좀 댄스가 돼줘야 돼. 뻣뻣하게 앉아있으면 안 되고. 아까 애교 있잖아요. 애교. 그러니까 애교 장착은 기본이 콧소리고. 알겠죠? 그리고 몸을 흔들면서 EDM이 다 갖춰져 있어. 근데 보면 가사가 몇 개 안 돼. 이 보면 비트는 막 좀 비트라는 거는 박자예요. 음표. 아주 잘게 부서놨어. 생선 한 토막을 그냥 한 마리를 그냥 턱 나오는 거하고 반 토막 하는 거하고 네 토막을 낼 수도 있고 여덟 토막을 낼 수도 있고 열여섯 토막을 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 마디를 이렇게 네 박자를 막 잘게 쪼갠다는 거는 리듬을 그만큼 부순다는 이야기, 쪼개놓는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쿵짝쿵짝 심장이 터질 것 같지.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그래요? 왜 대답이 없어? 뭐하고 뭔 생각하고 있는겨? 뭔 생각을 했어? 그렇게 넉넉고 간밤에 뭐하고 이제 온겨? 자기야 입 좀 벌려봐. 좀 이렇게 흔들고 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음을 잘게 쪼개서 비트가 아주 빨아요. 그래서 이게 130-5 정도 되는 빠르게 경쾌하게 불러. 하지만 가사는 뭐라고 그랬어? 몇 줄 안 돼. 몇 줄도 안 되고 띄엄띄엄해. 악보를 보면 거의 100... 그 하얀한 데가 많아. 사랑을 먹여줄게 자기야, 사랑을 먹여줄게 자기야. 리듬을 보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노래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어. 알겠죠? 네. 자, 첫째, 이 노래는 정말 우리 트로트 히트 제조기 어머나 장윤정이를 오늘날의 장윤정으로 만들어 놓은 윤명선 PD가, 아 PD가 아니구나, 윤명석 작곡가가 작사 작곡한 노래다. 예, 아까 이야기했죠. EDM이라는 거 뭐냐?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야. 전자 댄스 막 음악 막 나오면 젊은 애들 미쳐버려. 우리는 젊잖아. 지금 우리가 젊잖아. 우리가 미쳐버려. 응? 자, 그렇게 불러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뭐냐면 나레이션. 뭐 여기 봅니까? 사랑해요 당신만을. 그러니까 그냥 사랑해요 당신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랩도 사랑해요 당신만을. 아, 본인이 연기자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잘 표현을 해줘. 쌤 오칠이가 이렇게 또 성악 스타일로 쫙 또 자기 성량을 뽐보였잖아. 이게 바로 이 노래의 특징이다. 그래서 그냥 댄스 트롯이 아니라 네오 뭐라고요? 검은 고양이 네오. 네오라는 뜻이 뭐냐면 아주 새로운. 그러니까 그냥 트롯은 트롯인데 그냥 트롯이야. 전혀 색다른 트롯이야. 네오 댄스 트롯이다. 그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네. 한 번만 들어도 어깨가 들썩거리는 신나는 리듬이 바로 어디 있냐? 첫 줄에 있다 이거야. 그것만 하면 이 노래 90%는 끝났다. 다른 거 안 해도 내가 첫 줄만 배우면 그게 계속 반복이야. 위아래로 계속 반복.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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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알았어? 그러면, 자 그러면 윗부분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를 알아야 돼. 손 들어. 숟가락을 들어. 그냥 사랑, 행복, 기쁨 모든 거를 다 밥숟갈로 소중하게 떠서 자기야 입 좀 열어봐.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 입을 자꾸 안 벌리면 내 입 턱 빠져. 자꾸 먹이려고 하다가 보면 내 입만 빠져. 그러니까 잘해야 돼. 사랑을 먹여줄게 떠서. 자, 얘 고기 다 배운 거야. 자, 고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자, 몸 움직여주세요. 둘, 셋, 넷. 사랑을 먹여줄게 자기. 행복을 먹여줄게 자기. 아 사랑 아 행복 아아아 자기 야야야야 박수. 우후. 여러분 오늘 이 딱 두 소절만 잘 배우면 다음 두 소절이 또 반복이야. 알겠죠? 네. 요거 잘 해주세요. 할 수 있겠나? 네. 손 들어. 앞에 반박을 쉬고 세게 들어가야 돼. 사랑 사랑 사랑을 미리부터 해볼래 이러지 마. 매력 없게 입을 다물고 사랑 알았죠? 예, 밥에서 숟가락을 들 때는 눈을 살짝 내려 깔아줘야 돼. 사랑 사 이러면 안 돼. 알았지? 시작. 사랑을 먹여줄게 자기. 이것도 봐봐. 매력 있게 해야 돼. 자기 하고 잠시 머물러. 그걸 파우즈라고 그래. 자기 아 여기다가 호흡을 넣어서 그냥 이러지 말고 발성과 호흡이 섞여야 해. 그래서 자기에서 한번 끊어주고 아 이때는 숨을 얼른 한번 몰래 쉬었다가 뱉어줘야 돼. 그러니까 꿀꺽 삼키면 안 돼. 아 이러지 말고 응?
자, 손 들어봐. 시작. 사랑을 막아줄게 자기. 아, 감탄이 들어가야 돼. 잘하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걸 또 반복이야. 반박 숨을 쉬고 행복을 막아줄게 자기. 자, 처음부터 시작. 사랑을 막아줄게 자기. 아, 행복을 막아줄게 자기. 아, 이번에 봐. 사랑. 하트. 예, 저는 마이크 잡아서 한 손이지. 여러분, 마이크 없는 여러분은 무한이라고 한 손을 이러고 계시나. 어? 정신 차려. 열정 차려. 밥상 차려. 알겠죠? 자, 준비. 자, 그래서 여기. 사랑. 여기서 너 파우즈를 줘야 돼. 빨리 끊어. 사랑. 아, 이거 잘해. 알겠어. 사랑. 아, 됐어. 행복. 아, 이거 하려니까 못 오겠지. 자, 이거 보니까 우리 가수는 이렇게 뭐 손목을 한번 돌렸다가 땅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하려다가 가사가 꼬여. 인생 꼬이게 되니까 그냥 여러분은 사랑. 아, 이번에는 조금만 하트. 행복. 아, 잘했어요. 그 다음에 손 들어봐. 이거를 텐션 있게 엉덩이를 통통 튕기면서 아아 자기 야야야야. 이걸 잘해야 돼. 알겠죠? 그 부분을 잘해야 돼. 그 부분 한번 같이 음악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준비. 네 박자 준비 시작. 사랑을 먹여줄게 자기. 아, 행복을 먹여줄게 자기. 아, 사랑. 사랑. 행복. 행복. 아, 에, 아, 아, 자기. 야야야야. 박수. 여기 보면 자기. 야야야야. 요 부분이 또 문제야. 요게 A 파트라고 한다면 똑같은 소절이 또 한 번 반복되는데 뒷부분은 어떻게 달라져? 예. 어떻게 달라져? 달라진다. 자기 야 끝은 자기 야냐 자기 야야야야. 이거였냐 따라서 끝부분이 달라지는데 못 알아보고 누군겨? 이러지 말라 이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아까까지 배운 게 A 파트. 이번에 할 거는 A 다시 파트. 끝만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 자기 야야야냐 아니면 자기 야 이거냐. 맨날 이야 했는데 혼자 이야 이런 분들이 아까도 많더라고. A 파트는 이야 좀 한번 튕겨주고 A 다시 파트는 이야 하고 밀어줘. 알겠지요? 자, 여기까지 다시 가겠습니다. 준비 박수. 네 박자. 하나 둘 셋 넷. 사랑을 먹여줄 자기. 아, 행복을 먹여줄게 자기. 아, 사랑. 아, 행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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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야야야야. 반복이에요. 먹여줄까 자기. 아, 일평생을 먹여줄게 자기. 아, 오늘. 아, 내일. 여기 봐요. 해. 아, 아, 밀어. 야. 박수. 잘했어요. 자, 앞부분은 세 글자잖아요. A 다시 파트는 네 글자야. 자, 세 글자기 때문에 앞에 반박을 쉬고 갔지만 뒤에는 네 글자니까 더 편해. 바로 첫 박이 들어가니까. 알겠죠? 뭔 생각하는겨? 허공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선생님이 묻는 말에 오버액션 좀 해봐. 오버라는 말이 뭔 줄 알아? 응? 어떻게? 옳지 않았어. 제가 처음 가르친 대로 잘 안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90%라고 그랬어. 위아래 다 반복이야. 알겠죠? 네. 자, 다음 들어갑니다. 음악 드릴게요. 정신 차려. 밥상 차려. 자, 음악 드려. 준비 시작. Love me, love me, 사랑 love me. Love you, love you, 사랑해, love you. I love you, you love me. 박수. 갑자기 영어가 나오니까 역시 K-POP답네. 우리가 영어가 되잖아. 여러분, 저 영어를 하더라도 많은 영어가 필요할지가 않아. 그래도 저는 딱 네 단어만 갖고 대응을 하자. Excuse me. Hello. Oh, thank you. I'm sorry. 응? 이것만 갖고 내가 전국 세계를 다 응? 여행한 사람이야.
거기에 I love you까지 첨가가 되네. 그래서 you love me 이거면은 진짜 이제는 세계여행 다 끝났어.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love me, love me, 사랑, love me. 근데 이거요 여러분이 안 해도 돼. 샘 오츠리가 다 불러줘. 응? 그래도 여기 수업에 왔으니까 요 포인트는 자 봐봐. 이게 콩글리시로 love me, love me 응? 다 알아듣죠? 그렇게 하면은 벌써 박자는 저만큼 가 있어. 그래서 요거를 생략을 어떻게 love 비읍 받침을 붙여줘. love me, love me 사랑을 love me 이렇게 이거를 치고 빠져. 그거를 일명 밀당이에요. 밀과 동시에 빨리 쳐 빠져야 돼. love me, love me 사랑을 love me 되겠어요? 준비 시작. Love me, love me. 아직 내가 놓지도 않았는데 벌써 딱 놔버리네. Love me 놀 때 해야 돼. Love me 혹은 미리 가지 마. 한번 더 시작. Love me, love me 사랑을 love me. 잘했어. 오케이. 선생님을 잘 보고 하라 이 말이야. 잘 되겠어요? 자 저기 한번 더 시작. Love me, love me 사랑을 love me. 자 이번에는 love you. 이번에는 받침이 없어. love you로 해야 돼. love 여기서 보면은 love you, love you 이러던 사이에 박자는 어디에 맞고 가 있다? 저만큼 가고 해.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love you 해봐. 시작. love you. 오, 잘했어요. 다시 한번 시작. love you. U자의 이응이 아니라 비읍 받침이 위로 올라가서 love you. 시작. Love you, love you, 사랑해, love you. 시작. Love you, love you, 사랑해, love you. Okay. I love you, you love me. 응? Okay, thank you, anchor. 이런 거를 참 쑥스럽다. 학창시대 영어 해보고 안 해본 사람들이 많아갖고 이거 이게 제대로 하는 건가 하는데 지금 여러분 제가 귀를 열어놓으니까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바로 love me 하지 말고 펼치지 말고. Love me. 알겠죠? Love you는 love you, love you 이렇게 펼치지 말고 love you. 시작. Love you. 이것만 하시면 이 노래는 다 배운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샘 오츠리가 아주 호탕하게 웃는 소절이 있어요. 이때는 약간 좀 성악 버전으로 호호호호 이렇게 웃어야지. 아하하 이렇게 웃으면 안 돼. 여기서부터 끌어올려. 호호호호호호호호 하고 탁 던져야 돼. 시작. 잘했어. 여기 세모치리가 하나 있네. 자 그러면 여기 팀 한번 해봐. 준비 시작. 잘했어. 박자도 잘 맞추잖아. 여기 해봐. 시작. 좌우전에 우리 한국 사람은 경쟁만 시켜놓으면 뭐가 없어도 걸어놓은 게 없어도 그냥 서로 난리를 쳐. 지금처럼 똑같이 잘해봐. 준비 시작. 잘했어요. 샘 오츠리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재밌다 이거야.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알겠죠?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고운 목소리로 연기력이 또 이렇게 뒷받침이 된 우리 이쁜 한가빈이가 사랑해요. 당신만 목숨부터 사랑해요 이러면서 얼마나 이 노래가 재밌어. 나인체는 이 노래 나오자마자 이건 대박이다. 이거 안 이게 안 터지면 진짜 이건 더 진짜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건 반드시 터질 노래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이 노래를 라디오 방송으로 제일 먼저 내가 욕심껏 음반도 나오기 전에 그냥 해버렸어. 그 정도야. 얼마나 이 노래가 아끼는 노래인지 아시겠죠? 제가 34년 동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도 감이 좋잖아. 감이. 이 노래 된다면 되는 거야. 내가 어머나 뜰 때도 신인 가수 장윤정이를 몰랐을 때 장윤정이가 저쪽 뒤에서 내 수업을 들었던 사람 아니야. 진짜 본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노래를 막 가르치고 다녔잖아. 그랬더니 SBS에서 나를 딱 만났는데 선생님 제가 이만자만 해서 선생님 노래교실에 뒤에서 이야기를 노래를 듣고 가곤 했었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 연습생 시절에 너무 힘들었대. 왜? 자기는 막 발라드 하고 싶고 젊은 가요로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트로트를 하려니까 너무 막 그게 슬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왔을 때 내 수업을 듣고 자기가 그걸 극복을 했고 그런데 어느 날 TV에 보니까 어머나를 내가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야. 선생님 노래교실에 반드시 나오겠습니다. 불러주세요 하는데 네 하고 뒤로 돌아봤더니 벌써 떠가지고 부를 수가 없어. 너무 바빠가지고 어?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한가빈의 자기야가 그렇게 뜰 노래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뒤로 돌아가기 전에 붙잡아갖고 내가 이 노래를 하는 거야. 알겠죠? 박수가 나와야 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이게 사실이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말 나레이션을 하는데 이게 랩이야, 랩. 랩인데 그냥 보면 악보가를 보면은 X 동그라미 검정 공이 있어야 될 자리에 X표가 있잖아요. 이건 랩이야. 그냥 사랑해.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알지. 이게 랩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소절에 우리 한가이비는 여기에다가 정말 나레이션을 넣었어요. 그래서 아주 멋스럽게 뮤지컬 배우답게 사랑해요. 당신만을 목숨보다 사랑해요. 왜 내가 하면 다 코믹 버전으로 가냐 이게. 알겠죠? 자, 그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고 나면은 곁에 있어줘요 함께 할래요 영원히 영원히. 요 한 줄만 배우면 아까 처음에 A 파트와 A 다시 파트 한 거 다 배웠다 이거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중간 B 파트 라미 여기만 한번 해봐요. 그럼 이 노래 다 배운 거야. 자, 준비하시고 호탕하게 웃고 사랑해요 당신만을. 자, 요거 나레이션 랩까지 잘 불러주세요. 준비, 몸을 움직이면서 시작. Love me, love me, 사랑해, love me. Love you, love me, 사랑해, love. I love you. I love you, love me. 자, 크게. 하하하하하하. 준비. 사랑해요. 당신만을 목숨보다 사랑해요. 곁에 있어줘요. 함께 할래요. 영원히, 영원히. 자, A파트 가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원, 투, 시작. 사랑을 먹여줄게 자기아, 행복을 먹여줄게 자기아, 사랑아, 행복아, 아아. 준비로 아, 박수. 잘 불러주셨어요. 맛있다. 자, 네. 이제 여기 나오잖아. 이거를 들리려고 내가 중간에 음악을 끊었어. 샘 오츠리가 마지막에 반전의 요소를 주잖아. 맛있다 하면서 야, 그거한데 마지막에 나 웃음 터졌잖아. 끝까지 이 노래가 정말 재미 요소와 함께 실력을 또 인정해 받게 하는 그런 노래구나. 이게 처음 부분에는 여러분 잘 들어보면 자기 아 하면서 어린아이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이게 작품은 10분 만에 썼지만 한 건 1년 반 동안에 계속 고쳐나가면서 또 이따가 누가 피처링은 누가 할까, 또 어린아이가 자기 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나이 든 사람이 하면 좋을까 막 그런 많은 연구 끝에 나온 노래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듣자마자 정말 이게 닭살 돋더라고요. 전기가 쫙 오더라고. 자, 오늘 아까도 이야기한 정말 2015년대 데뷔는 했지만 그 전에 온갖 유명한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휩쓸었던 그 주인공이 여기에 달려왔습니다. 한가빈 초대합니다. 박수 한번 맞이해 주세요. 하고 우리 한가빈 씨가, 이쁜 한가빈 씨가 쫙 나타났네요. 자, 우리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꽃바람 타고 여러분들의 차기 한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가빈 씨는 네. 데뷔할 때부터 네네. 제가 노래를 듣고 우리 또 대표님하고 제가 좀 알잖아요. 네. 조금 친해요. 많이 친다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많이 친다고 해도. 그런데 이 우리 한가빈 씨 꽃바람이라는 네. 노래를 들고 네. 이 노래를 듣고 한번 그냥 평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소속사 가수라는 말은 안 하고 그런데 야, 음색도 좋고 노래도 너무 좋았어요. 네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수의 꿈을 꾸게 됐는지요? 저는 사실은 뭐 아주 아기 때부터 그냥 크면 자연스럽게 저는 가수가 되는 줄 알았어요.
생각이 없었던 거죠, 조금. 아니, 진짜 장윤정 씨는 네. 그 강변가요제인가요? 예, 예. 강변가요제에서 상을 타고 네. 가수로 데뷔를 하다가 그 나중에 트로트 가수로 나왔다는. 아, 예, 그러다가 내가 트로트 해야 되고 막 상당히 많이 우울해하고 울었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네네네. 우리 가빈 씨는 어땠어요? 저는 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시련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마추어 시절 때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아, 그러니까 예. 아, 예. 뭐 전적이 화려해. 예. 감사하게도 이제 가요제를 나가면 대상 아니면 금상 뭐 은상 이런 걸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쉽게 가수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1년, 2년 흐르다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네, 그래서 7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혼자 1,500만 원을 들여서 예 제가 음반을 혼자 발표한 게 바로 꽃바람입니다.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그 어린 네. 나이에 사실 엄마 품에 있어도 될 나이였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정 열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네. 저는 해요. 우리 한가빈 씨는 반드시 뜹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정말 노력하시는 만큼 네. 빛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상을 탄 것 중에 상금 중에 제일 큰 상금이 얼마 정도였어요? 숫자로 얘기를 해도 될런지 네, 모르겠는데 뭐 괜찮아요. 네. 1,000만 원 상금이 제일. 그게 혹시 그 대통령상 받은? 예, 대통령상 근로자가요제. 그러죠. 네, 나라에서 네. 진행하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 문화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음악 부문, 미술 부문, 또 뭐 그 연극 부문, 그리고 또 이제 글 쓰는 요런 시나 소설 요런 부분도 있어요. 네, 제가 포털 사이트에서 봤어. 아, 그 내용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이면 애기하지만 생각을 해봐. 그 2015년 전 이야기야, 전 이야기. 네, 2013년도. 그죠.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 말하면 1억 한 5천 2억 정도는 되는 이거 대단한 거지. 아유. 자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우리 네. 한가빈 씨에 대해서 쫙 벌써 여기 맞다 깨끗하잖아요. 여기다 멍석 다 깔아놨어 내가. 네. 그러니까 우리 자기야 노래를 네. 조금이라도 더 하면 네. 좋잖아요. 네. 자 이 노래가 상당히 중독성이 있어. 왜냐하면 후렴구가 네. 계속 반복이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했지만 또 작곡가한테 전수를 받을 때 그리고 네. 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우리 한가빈 씨가 네. 이 노래를 또 자기화했단 말이에요. 네네. 어디를 어떻게 부르면 우리가 남들보다도 한 수를 더 갈 수 있을까요? 아 일단 제목이 자기아잖아요. 응. 항상 제목이 들어간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노래는. 아유 예. 네 그래서 받아 적어. 받아 적어. 오케이. 에, 여기 밑줄 쫙. 응? 네. 그래서 제목이 들어간 자기아 요 부분을 어떻게 내 스타일대로 맛깔나게 살리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살렸어요? 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그 애교로 살리자. 아하.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나는 애교가 없는데 어떡해요? 막 이러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가 바로 이 노래. 그래서 애교 없으신 분들도 노래를 할 때만큼은 애교를 부릴 수 있게 제가 샘플을 만들어 놓은 거죠. 어이. 자기 아 사랑을 먹여줄게 자기 아 이렇게 아 내가 우리 대표님이 네. 대표님이 SNS로 그냥 각종 유명한 예. 사람들 전부 다 캠페인을 네. 자기 아 하면서 맞아요. 아, 난 나도 거기다 했잖아. 자기 봤죠? 아 맛있다.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 거기가 포인트고 네. 또 뭐 더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습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영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 근데 우리가 팝의 황제 누구죠? 마이클 잭슨이죠. 오. 그래서 아 마이클 잭슨 늘 조금 한번 따라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Love me, love me, 사랑을 love me 이런 맛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Love me, love me, 사랑을 love me 아, 소리를 든 거예요. 허리를. 마이클 잭슨처럼. 아 그럼 이거 해야 돼? 이거 언제? 오 된다 된다 이거 되나? 이거 된다 된다 문워크라고 하잖아 이거. 오 Love me, love me, 사랑을 love me 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노래로 예 노래로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맛깔나게 네, 불러보자. 네네. 아 좋아요. 그러면 이 노래 더 이상 뭐 네. 팁 드릴 거 없잖아. 딱 두 네. 가지만 해. 우리가 셋 네. 넘어가면 어지러워. 맞아요. 우리가 곧 바이트를 잘 하면서 그러면 오리지널 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기.
사랑해 love you I love you you love me 사랑해요 당신만의 목숨보다 사랑해요 곁에 있어줘요 함께 할래요 영원히 영원히 사랑을 먹여줄게 자기 아 행복을 먹여줄게 자기 아 사랑 아 행복 아 아 아 자기야 우리가 또 이제 앵콜송 여기까지 왔는데 앵콜송을 또 해야 되잖아요. 아 앵콜 네. 원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요즘에 행사장을 못 간 지가 너무 많이 돼서 아. 앵콜이에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예. 한번 해봐요. 못 들은 척할 테니까 다시 해봐요. 네. 어 앵콜이에요. 어 그럼요 앵콜. 어머 감사해요. 자 그러면 어떤 노래예요? 그 앵콜이. 앵콜곡은 노래교실에서 굉장히 예상외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곡이에요. 밥상 차리는 남자 MBC 주말 드라마 밥상 차린 남자의 OST 인생 연습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와! 이 노래를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니에요. 웬 줄 알아요? 왜요? 그 드라마가 네. 상당한 그 시청률을 맞아요. 높였던 노래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러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노래를 저절로 익혀. 아 맞아요. 그런데 노래가 네. 어려운데도 어렵지 않게 느껴져.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 아주 쉽게 알더라고. 그냥 밥 먹듯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 노래는 네. 정말 우리 한가빈 씨를 또 한참 몇 단계 상승시켜줬던 네. 그 노래인데 자 그러면 그 인생 연습 부르기 전에 네. 우리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활동을 어떻게 펼칠 건지 한번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벌써 4년, 5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했던 그 시간들 그대로 또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항상 연습하고 뒤에서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좋은 자리에서 또 계속해서 만나 뵙기를 계속 기원하면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앵콜송 청해 듣겠습니다. 인생 연습. 그 누가 인생을 짧다고 했나 난 아직 반도 못 살았는데 그 누가 사랑이 아프다고 했나 난 아직 반도 못 했는데
끝이 있다지만 그 끝엔 다른 시작도 있어. 지금 가다가 막히면 돌아가면 되지. 세상에 길은 많으니까 인생에 정해진 답이 있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지금 함께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자, 부르실 분 한지원 씨 모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자기 아 사랑을 먹여줄까 자기 아 행복을 먹여줄까 자기 아 사랑 아 행복 아아 자기 야야야야 비싼 날씨 먹여줄까 자기 아 일평생을 먹여줄까 자기 아 오늘 아 매일 아아 자기야 러브 미 러브 미 사랑해 러브 미 Love you, love you, 사랑해, love you. I love you, you love me.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사랑해요. 당신만을 목숨보다 사랑해요. 곁에 있어줘요, 함께 할래요. 영원히 영원히. 자기 아 행복을 먹여줄까 자기 아 사랑 아 행복 아아아 자기야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노래로 다시 만나기를 약속드리면서 박미연 노래교실 청춘 자기 아
자, 해 박수 쩍쩍쩍 신나게 해, 해. 사랑을 먹여줄게 자기 아 웃으면서 행복을 먹여줄게 자기 아 사랑 아 행복 아아아 자기 야이야이야이야 일편 당신 먹여줄게 자기 아 일평생을 먹여줄까 자기 아 오늘 아 매일 아아아 자기 야 사랑해 love me love you love you 사랑해 love you I love you you love me 사랑해요 당신만 목숨보다 사랑해요 hey, hey. 곁에 있어줘요 함께 할래요 영원히 영원히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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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사랑을 먹여줄게 자기 아 행복을 먹여줄게 자기 아 사랑 아 행복 아아 자기 야이야이야이야 일편 당신 먹여줄까 자기 아 일평생을 먹여줄까 자기 아 오늘 아 매일 아아 자기 야 hey hey love me love me 사랑해 love me love you love me 사랑해 love you I love you you love me 사랑해요 당신 목숨보다 사랑해요. 있어줘요 함께 할래요 영원히 영원히 자 후렴 부분 힘차게 사랑을 먹여줄게 자 애교 있게 행복을 콧소리도